쉬운 사주, 정확한 분석,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토요일인데요.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30살 된 청년입니다. 이분이 5년 동안 공무원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상태인데요. 이분의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역학사랑방에서 선생님이 쓰신 글 보고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31살 남자 청년이고요. 2011년 다니던 대학교를 자퇴하고 201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5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지만 결국 합격 못하고 태평양에 둥둥 표류하듯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사주를 두 번 보았는데요. 지지 네 글자가 전부 깨졌다고 하면서 거지 사주, 상거지 사주라고 하면서 종교 개통으로 가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박정희, 노무현, 김영삼 대통령도 지지 네 글자가 전부 충이라고 위로를 하면서 38살까지는 버텨보라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삶에 대해 해이가 많고 이번 생 포기하고 다음 생을 기약할까란 생각이 많네요. 정말로 제 사주가 상거지 사주인지 궁금하고 정말 종교개통으로 진로를 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식상용신에 인성기신이라고 하던데 사실 종교개통은 끌리지 않아서 제 사주에 아내가 두 명이라고 하는데 결혼은 할 수 있을련지 화토강한 여자 만나라고 하던데 어떤 여자를 만나야 하는 사주인지도 궁금하고요. 선생님 사주풀이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정묘년 개축월 을유일 개미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두 개,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두 개입니다. 일단은 목화토금수 오행은 한두 개씩 골고루 균형되게 있습니다. 이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요. 천간의 구성을 보니까 정계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간을 포함하지 않은 충입니다. 그러니까 뭐 강도는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 없고요. 지지의 구성을 봤을 때에는 축토하고 미토가 있는데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되고 자묘유 삼형살도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지지의 경우에는 어떤 오행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삼형살이 두 개나 형성이 되고 그리고 합도 많이 삼합도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지가 이렇게 복잡하다는 얘기는 이분의 삶도 순탄하게만은 흘러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사주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은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5년 동안이나 공무원 준비를 하셨는데요. 이 공무원 준비라는 것은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잘해야 돼요. 이분의 사주가 그 을유일주로 밑에 관을 깔고 있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 지금 30살이니까 18살 신의 대운서부터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하셨으니까 한 26살 계사년 이 정도부터 이제 공부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무원이라는 것은요, 이분이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하면 물론 붙을 수도 있어요. 이 사주가 공무원에 합격하지 못하는 그런 사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이 중요하죠. 지금 공무원 시험이 경쟁률이 막 100대 1 정도,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경쟁률도 그렇게 높고 커트라인도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원호 대상자가 많잖아요.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은 가산점이 10점이기 때문에 그 절대 유리합니다. 한 문제 차이로 붙고 떨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가산점이 10점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거의 뭐 80-90%는 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차지를 하고 남는 자리 갖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서로 그 머리 터지게 공부를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 공무원이 되면 물론 좋지만 처음에 발을 담글 때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한번 발을 담가 놓으면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몇 년 동안 준비를 하면은요, 그 커트라인에 근접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워갖고 포기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 년 하다 보면 대기업 같은 데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서부터 시작한 사람은 한 30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회에 나와봤자 중소기업 정도밖에는 못 들어가니까 사람이 그 이 공무원 시험을 어떻게 하는지 붙으려고 계속 못 놓는 거죠. 그러다가 5년, 6년, 7년 막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노량진이나 신림동 같은 데 가면은요, 나이가 40이 된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출연인 있고 아침마다 그 학교 운동장 가서 이제 운동하고 다시 이제 오고 그러면서 고시원에 계속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20대에 이제 가방 들고 고시원에 왔다가 20대 다 보내고 30대도 다 보낸 거예요. 그런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시 폐인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똑똑한 사람인데 이 시험 보다가 사람이 이제 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은 아무나 덤벼드는 게 아니고 공부를 아주 잘해갖고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99%다. 이런 사람들만 덤비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하면은 붙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30살이라는 나이에 빨리 이제 발을 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물론 5년이나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서 포기하는 것도 아쉬웠겠지만, 이렇게 포기하는 것도 이분의 그 용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요, 지금 28살 경술대운이고 기후대운, 무신대운 이런 식으로 30년간 토기운과 금기운에 해당되는 대운만 계속 들어옵니다. 이 대운은 괜찮죠. 여기에서 토기운과 금기운은 괜찮은 대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사주는 그 비교적 신강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이분이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28살서부터 37살까지가 삼형살에 해당이 되잖아요. 축술미 삼형살에 해당이 되니까 이분이 나름대로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무슨 종교인이 되라느니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종교인이라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뭐 이런 걸 느끼면서 가야지 그냥 직업의 하나로서 딱 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가 오행도 균형되어 있고 다 좋지만 이 지지의 구성을 보면은요, 어떤 오행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술토가 들어오면 지금 축술미 사명살이 되죠. 자수가 들어오면 자묘유 사명살이 돼요. 그리고 그 사화가 들어오면 사유축 금극으로 금기운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그 해수가 들어오면 해 묘미 목극으로 또 목기운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행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삼형살이 두 개나 생기고요. 그리고 합이 두 개나 생깁니다. 이렇게 변동이 많은 사주, 이런 사주들은 그 굴곡이 좀 심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28살서부터 37살까지가 삼형살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 이분에게는 큰 약점이다. 그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28살서부터 37살이면 사람들은 이제 결혼도 하고 자기 진로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이 삼형살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분에게는 참 그 큰 마이너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이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안 하고, 그러니까 한 25살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안 하고 다른 일을 했으면 지금 잘 나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일을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돈도 좀 모아놓고, 그리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러면서 인간답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공무원 시험을 본다는 거, 이 여기에 발을 잘못 디디면서 이제 인생이 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이분의 대운이 삼형살이니까 그런 그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 자체가 우수한 분이라 여기에서 빨리 발을 빼고 이제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0이라는 나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나이고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하더라도 그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이제 정유년이고 내년이 무술년. 무술년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축술미 삼형살이잖아요. 1년은, 그러니까 내년 1년 후는 대단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5년 동안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와서 갑자기 어디 취직한다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쉬운 자격증 있죠.
이분이 5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공부한 가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쉬운 자격증 하나 정도는 따갖고 나오는 게 괜찮고, 뭐 공인중개사 같은 거 뭐 이런 걸 하나 따는 것도 괜찮죠. 공인중개사가 어렵지만 5년 동안 공부한 사람의 그 점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꼭 그게 아니라면 무슨 기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라도 이렇게 딱 따갖고 나와서 일단은 그 마음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화개살도 강하고 도화살도 강한데 무슨 일을 하든지 얼마든지 본인이 그 무슨 일을 하든지 잘 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내년까지는요 여자운이 좀 안 따를 걸로 보이지만 한 32살서부터 이때부터는 얼마든지 그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술대운을 보면은 30살서부터 37살 갑진년까지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럼 가장 주의해야 될 때가 31살 무술년, 그리고 그 34살 신축년, 33세 경자년은 자묘유 삼형살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운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많지만 지금서부터 이제 준비를 잘 하면 결혼 정년기를 넘기지 않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급속도로 그 생활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인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은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인생 사주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는 거, 그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삼형살이고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지만 지금 잘 극복을 하면 이제 앞으로는 창창한 인생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5년 동안 공무원 준비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건 아무나 못해요. 사람들 보고 돈 다 줄 테니까 5년 동안 고시원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그거 하겠다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5년 동안 책을 보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것은 본인은 남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강한 인내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으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고, 실제로 본인 사주가 나쁘지 않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입니다. 이분이 비록 20대에는 5년간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고 힘들게 보냈지만 앞으로의 운의 흐름은 대단히 좋다는 것,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규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